자, 우리가 이 A 시기에서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는 과정 배웠었고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그죠? 프로는 프로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빅뱅 핵합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얘네가 왜 빅뱅 우주론의 근거인지, 까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빅뱅 핵합성, 제가 프로라는 네이밍을 붙여왔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이런 이 박스를 보게 될 텐데, 이런 박스를 붙이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게 교과 과정 내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오케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거나 혹은 뭐 일반적인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보통 이런 네이밍을 붙여놓습니다. 한마디로 통합과학 중에서도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빅뱅 핵합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박스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눈에 띄게 잘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 양성자, 중성자, 얘네들이 시간 지나면서 뭉쳐서 헬륨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실제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바로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동위원소 모르겠다고요? 프리에 있습니다. 계속 뭐 프리 강좌를 홍보하는 사람을 같이 모이는데,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담아놓은 강의예요. 그래서 꼭 보고 오시고,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죠. 동위원소는 말 그대로 이 동등한 위치에 존재하는 원소다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자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원자 핵의 관점에서 보면 수소 원자 핵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수소 원자 핵입니다. 되겠죠? 근데 수소 원자 핵에 중성자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수소와 헬륨 중에 이 수소에 가까우니까 수소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두 개니까 헬륨이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르게 불러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얘를 결정 지어주는 이 요인은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의 아이덴티티, 개, 시그니처는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얘도 양성자 수가 한 개고, 어찌됐건 얘도 양성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 이름은 수소라고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성질을 대부분 가져가고요. 그런데 이 수소랑 이 수소랑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랑 중수소랑은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면 동위원소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동위원소라는 것의 정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데, 바로 양성자의 개수,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질량수죠.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그럼 이것만 가능하냐? 아니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개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삼중수소라고 부르고, 요세 가지는 모두 다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하면, 세 개잖아요. 얘도 세 개인데요. 그럼 얘도 수소인가요? 아니지. 이 원자핵의 아이덴티티는 양성자의 개수로 결정하니까 얘는 양성자의 개수가 두 개죠. 양성자 수두 개인에는 헬륨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헬륨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헬륨은 요렇게 생겨 먹은 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4인 헬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얘는 3인 헬륨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헬륨은 대부분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헬륨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시는 이미지는 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도 역시나 무슨 관계다?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수소라는 애가 헬륨이 되어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계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이 수소라는 애가 헬륨으로 합성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라는 애와 중성자 입자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중수소가 되겠죠. 이해 되나? 이 중수소가 이번엔 뭐랑 만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수소 원자의 하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얘는 융합했을 때 이 헬륨, 질량 3짜리 헬륨이 되는 것이고 이 질량 3짜리 헬륨이 또다시 뭐랑 만나게 되는 것이냐면 중성자와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헬륨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곳에 도착하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빅뱅으로 인한 핵합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빅뱅 핵합성이라고 부른다. 비단 이 반응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양성자 대신에 중성자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중수소와 중수소가 부딪힌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경로를 우리는 다 빅뱅 핵합성이라고 통칭하고요. 이 빅뱅 핵합성을 어느 시기에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면 요 A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약 3분 후까지의 경과된 행동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빅뱅 핵합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꼭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요 B 시기로 가보도록 합시다.